제 실제 정체는 보살이죠. 저는 진리를 알고 싶을 뿐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뿐이죠. 그럼 그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 깨달음을 구해서 아래로 중생들과 도반들과 나누는 것. 그게 그냥 제 사명이고 제 삶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시대의 인문학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제 본색은 보살이죠. 보살이면 관심사가 뭐냐? 정토입니다. 어떻게 불국토를 건설할 거냐, 이 땅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정토예요. 깨달음이 구현되는 곳이죠. 깨달음을 찾고 깨달음을 나누는 곳. 이 지구를 정토로 만들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새로운 학설을 주장해서 훌륭한 학자로 대접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논문을 써야죠. 저는 논문도 안 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논문도 안 쓰는 게 무슨 학자냐. 저는 애초에 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학자라면 학자죠. 보살이 학자죠. 학인이죠. 저희 선생님은 학인이라고 하시죠. 영원히 진리를 배워서 남과 나누는 사람. 그런 의미의 학자, 학인이라면 수긍하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서 말하는 학자다. 그러면 또 맞지도 않고. 그럼 너 저기 요즘 창당했던데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되고 싶겠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 본질은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왜? 그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니니까.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부질없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을 키워가는 거지. 더 우주적인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의 그 본색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학자가 되고 싶어서, 철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 속에서 말하는 기준. 우리야 뭐 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도 맞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보살이 다양하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보살의 제일 본색은 철학, 세상에서 말한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철학이죠. 진짜 철학이고 진짜 학인이죠. 진짜로 배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철학자냐, 정치인이냐, 인문학자냐, 뭐 고전 연구가냐, 뭐 별의별 말을 하겠지만 그게 우리 본색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 서원을 한 사람을 이 지난 시간까지 무량수경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보리심을 바란다 이거 많이 강조했죠. 무량수경에서는 정토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죠. 발보리심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이름을 웬다 플러스 발원 극락왕생을 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극락왕생 최소 이건 있어야 되죠. 최소의 최소 기준이었어요. 염불이란 건 뭡니까? 부처님을 염한다죠. 염은 이제 기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부처님하고 딱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 염불은 뭐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랑 연합하라 하듯이 이 불과 연합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지금 부처님하고 하나로 연합하셨나요? 나무아미탑을 요 주문을 외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이름 외우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탑을 이름을 외울 때 부처님과 진짜로 연합이 돼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시지 않고 입으로만 염불을 하고 있다. 그 입으로 하는 염불로는요, 그것도 공덕은 있겠지만 정토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부처랑 연합하면 지금 여기가 바로 정토죠. 내 영혼이 부처랑 하나로 있는데 거기가 정토죠. 그러니까 바로 정토 가는 사상은 발보리심과 염불과 발원으로 간다. 발원은 나 정토 가고 싶다는 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만나면 바로 정토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토니까. 근데 이건 뭘까요? 발보리심은. 이게 서원입니다. 자리이타의 서원을 하셔야 돼요. 자리이타가 뭐냐? 자리가 상구보리. 위로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이타가 하와중생. 아래로 중생을 다 나처럼 만들어 놓겠다. 이건. 저 발심이 없으면 무량수경, 무량수경 입장이에요. 저거 없어도 염불에서 갈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입장도 있어요. 극락은 다 데려가 주마. 그런데 제대로 극락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게 본식이겠죠. 무량수경에서 최소 이건 해라라고 한게 뭐냐면 발보리심 해라. 그럼 보살 선언입니다. 발보리심이란 건 보살 선언을 말해요. 소승은 발보리심이라고 안 해요.
대승 보살에게만 발보리심을 했다고 그래요. 왜? 소승은 나 하나 열반에 들겠다는 발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리심으로 안 봅니다. 보리심이긴 하죠, 사실은. 들어가면. 근데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대승식 선언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나 하나 열반에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왜 소승의 발심이요? 소승의 발심도 대단합니다. 내가 열반에 들어서 다른 중생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대승적이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이에요. 근데 뭐죠? 내가 열반에 들면 더는 못 도와준다예요. 그렇죠? 대승은요? 열반에 안 들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주에 존재하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못 얻는 그날까지 난 최선을 다해,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닫게 돕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 곁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발심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대승 발심만 해도 아라함보다 높게 보는 겁니다. 이 발심만 해도. 여러분이 육바라밀 수행을 닦지도 않고 저게 육바라밀을 닦겠다는 소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리 이탈을 뭐로 합니까? 자리 이탈 잘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리는 반야를 얻겠다는 거죠. 깨닫겠다. 반야를 얻겠다. 하와 중생은요. 자비죠. 반야와 자비하면 이게 다음엔 육바라밀입니다. 요 자비를 이제 방편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끊임없이 그 형편에 따른 처방을 내려서 중생을 도와주겠다. 중생이 술을 좋아하면 같이 술집에 가서 도와주겠다. 중생이 뭐 원하는 거, 중생이 듣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중생의 근기,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해서 다 끌어올려 버리겠다. 이게 그래서 방편력이 좋아야 된다는 게 자유자재로 눈높이 교육을 해준다는 게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한데 바로 가르쳐줘서 바로 알면 사실 다양한 방편을 구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방편을 왜 구사해야 돼요? 워낙 다양하니까 학생 수준과 학생이 원하는 거, 학생이 원하는 또 공부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럼 다 맞춰주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다른 말로 방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력이 자비 없으면 왜 필요하겠어요, 방편이. 그렇죠? 자비가 없다면 저 방편은 다 꼼수가 돼버리고 사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도 방편력이 좋아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끌고 다 데려갈 겁니다. 다 이게 맞춤 무슨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편을 써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걸로. 아 이걸 원하세요? 그럼 이걸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를 치겠죠. 보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을 정토로 끌고 가버린. 깨달음으로 끌고 가버린. 이게 발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발보리심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도에 들어서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심을 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정토에 가겠다는데 못 갈 수가 없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셔야지 혹여나 요행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계시면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그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요. 공부를 글로 배우다 보면 염불하면 간다던데 이미 그게 자신 있으세요? 그 말에? 정토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염불을 해가지고 정토 간다는 게 믿겨지세요? 억지로 믿으려니까 기독교나 기독교 천국 가는 거나 불교 정토 가는 거나 다 그게 그냥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신앙화 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냥 기복신앙 수준으로 타락하는 거. 실제로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염불, 부처님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염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부처님하고 다이렉트로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정토를 느끼게 돼 있어요. 정토가 뭐냐? 육바라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게 돼 있어요. 지금 선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염불했더니, 나무아미타불 했더니, 그건 이름이고 진짜 부처님이 바로 봐지면서 내 자성이죠, 부처님이 다른 거겠어요. 내 자성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초연함, 평안함, 즉 선정이 꽃을 피우고 정진, 진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강한 용맹정진의 힘이 샘솟고 반야가 꽃 피우고 자명해지고 진리,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알아지고 그러니까 인욕, 진리를 수용하게 되고 보시, 남과 이 기쁨을 나누게 되고 이 진리를 나누게 되고 지게,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그럼 이 육바라밀이 꽃 피지 않은 그 정토신앙은 가짜입니다. 기독교랑 똑같아요. 행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 칭의는 진짠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죠.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칭의, 성화, 영화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게 이미 이렇게 사시는 분은 이미 살아서 지상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자, 불교식으로 볼까요? 칭의, 의로워진다는 게 뭐죠? 칭의를 하려면 기독교도 뭐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빕니다. 성령을 받고자 빕니다. 지금 칭의를 정토정으로 얘기하면요. 정토정이나 기독교 똑같습니다. 심지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도 아미타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빛과 생명 부처님입니다. 그 요한복음 딱 1장 보시면 예수님을 빛과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이름도 같아요. 자,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염화해서 뭘 해요? 결국은 견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성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 불성이 보리심이에요. 불성, 견성 안 하고 정토 가겠다. 그게 황당한 소리냐? 아니, 정토의 기준이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뜻이라도 품은 게 발보리심이고, 보리심을 여러분이 자각하는 게 견성입니다. 이 보리심, 견성이라는 거는 이 불성을 보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견성을 정토식으로 말하면 견불입니다. 견불. 부처님을 못 봤는데 정토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죽었을 때라도 아미타불이 꼭 오신다는 게 부처님 보고 정토 간다는 이론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 죽은 뒤를 기다려요. 살아서 지금 왜 부처를 못 보는데요? 그렇죠? 부처가 무슨 저기 사후세계만 관장합니까? 지금 여기 살아서는 못 도와줍니까? 살아서 바로 부처를 연부를 통해 바로 견성, 견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칭의인데, 이게 불교식으로 뭐죠? 무루선언이에요, 무루선언. 난 이제 유루로, 탐진치로 살다가 무루의 사람이 됐다, 정토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칭의가 무루선언입니다. 무제선언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지금 무루선언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임했으면 이미 나는 부처님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발보리심이 깊어진 단계예요. 발보리심이 깊어지면 견성이 됩니다. 내 안에 보리심이 항상 보리심이 늘 머물면서 현존해 있게 되면 나는 부처를 본 겁니다. 왜? 보리심이 부처의 뿌리예요. 그 보리심의 부처의 뿌리고 여기는 최고. 이 보리심의 작용이 뭐예요? 용이? 제강이 들으셨으면 다 알죠.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내 마음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지금 여러분 마음에 육바라밀이 꽃 피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섯 장 꽃잎이 피어야 돼요. 자, 보리심의 본체가 칭의, 무루선언을 통해 난 이제 무루의 삶을 산다라는 확실한 선언을 통해 선포되면 그 다음에 무루의 꽃이 피게 돼 있어요. 무루의 오온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무루의 오온이 뭐예요? 그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내이 보신이죠. 이게 법신이라면, 보리심의 체가 법신이라면 이건 보신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거예요. 이건 원래 무루인 거고, 원래 청정한 거. 이거는 내가 청정한 수행을 통해 얻은 겁니다. 자, 제가 기독교인 비판할 때, 의로워졌으면 의로운 짓거리를 좀 해라 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정토에 왕생할 분은 부처를 이미 보고 계셔야 되고, 항상 보셔야 돼요.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토에 접속했다,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바울이 24시간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소리 하는 거. 이 불이 안 꺼지고, 항상 육바라밀, 그럼 불만 안 꺼지면 육바라밀이 샘솟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계속 꽃잎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무루의 삶을 살려고 해도 유루의 꽃이 자꾸 피어날 거 아닙니까? 일반인도 피어나요. 양심에, 자고 나면 양심이 다시 샘솟아요. 근데 날마다 자기가 죽여요. 절대 나오지 말라고 누르고 살아. 탐진치로 누르고 살아가시는데, 무루선언이 되면 안 막으니까 자꾸 이제 저절로 샘솟는 이 무루의 꽃이 내가 안 막으니까 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영화는 뭐예요? 금강신이요. 에너지체까지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 금강신은 이 보리심이 금강심입니다. 이 금강심을 담는 그릇이 금강신이에요. 그릇까지 완성돼 버리면 여러분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에는 막힐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독교 이론은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뭐죠? 부활체요. 영원한 영적인 몸 부활체 얻는 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뭐가 달라요? 지금 똑같아요. 서로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 돌아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이 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 공부도 원래 이런 거지 하는 거를 비슷한 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같은 도를 추구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돌아보다 보면 자기를 사실 알게 돼. 남을 이해하려다가 자기를 이해해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주가 남을 이해해야만 나를 이해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나를 이해해야만 남을 이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깨달아야 되지만 남들 깨달음도 다 도와줘야 된다. 왜? 그 과정에서 난 더 깨닫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혼자 깨달음 얻어서 열반에 들어버리겠다. 이런 발상은 보살도에는 애초에 없는 발상입니다. 자, 느낌 좀 오시죠? 자,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옆에? 이게 지금 열반짜리입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를 대승에서는 열반 묘심, 열반이 실체라는 걸 또 또렷이 드러내려고 열반의 신묘한 마음, 이게 뭡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서 이거를 무슨 마음이라고 했냐면요. 나중에 자료 나옵니다. 빛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저 뒤에 가셨어요. 어디 있게요? 6번, 5페이지 맨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5페이지 각주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자,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빛나는 마음의 경이라는 데서, 지금 전재성 박사님 역주인데, 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그게 열반 묘심입니다. 빛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다가오는 번뇌로 인해, 이걸 객진 번뇌라고 그러죠. 밖에서 들어온 번뇌로 인해 원래 여러분 마음은 청정한 알아차림의 상태인데 육근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육근이 작동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부 대상과 만나면서 여러분 번뇌가 생깁니다. 그 번뇌로 오염될 뿐이지 여러분 마음은 원래 빛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다가오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 마음이 결국 이 육근이 청정해지면 육근이 무루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렷하게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빛나는 마음 그대로. 그 열반 묘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뭐라고 하죠?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서는 공적영지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자, 그런데 정토에서는요, 정토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성 정토예요. 이미 이 자리가 정토입니다. 참나만으로, 열반만으로 정토예요.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 있고 조금도 때가 끼지 않는 영원한 상라가정의 자리, 영원한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토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시공 밖의 정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저기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정토에 가자 할 때 정토는 이 자성 정토가 아니라 유심 정토라고 합니다. 유심 정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시공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시공이 없어요. 자성 정토, 유심 정토 구분하세요. 유심 정토는 유마경, 지금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유마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육바람일만 하면 그대로 정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무루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선포고 이 자리는 원래 애초에 무르죠. 본래 무르고 빛나는 마음이고 무르의 마음인 거고 이 자리는 탐진치의 유루의 마음 자리인데 우리가 닦아서 무르로 정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육바라밀에 맞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정토다 하는 사상, 유마경에서 나온 사상에서 입각에서 볼 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그대로 정토인 겁니다. 유심정토. 자, 자성 정토를 다른 말로 자성 미타라고 해요.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라는 거예요. 자, 아미타라는 연부를 했죠. 나무 아미타불을 해가지고 결국 만나는 게 뭘 만날까요? 나무 아미타불을 위험하다. 내 안에서 부처를 내가 만나요.
나무아미타불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불성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몰입해서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 불성을 나무아미타불을 왜다 내 불성을 깨달으니까 내 불성이 어떤 느낌이 와요? 나무아미타불의 법신이 나무아미타불의 불성이 내 법신과 내 불성과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였네라는 자성 미타 사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성이 미타다. 이게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 성부를 만났더니 알고 보니 성자인 예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 예수님의 법신을 보는 거죠. 화신으로서 예수님을 나는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만나는 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면 예수님이 내 법신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름으로 불성을 만났더니 그 불성이 아미타의 불성이고 나의 불성이고 둘이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성령이다. 한 성령이더라 알듯이 한 불성이더라 하는 거 알아버리니까 이 자리를 자성 미타하는 거고 자 유심정토의 세계는 원래 육바라밀을 닦아 청정해진 여섯 장 꽃잎이 피어난 세계만 유심정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무루의 정토죠. 그런데 유루의 세계도 결국은 어때요? 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측면에서는 유루의 세계도 정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유심정토 안에서 무루의 정토와 유루의 정토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무루의 정토에 사는 내 몸을 무루의 몸인 변역신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유루에 살아가는 내 몸을 수명과 몸의 한계가 있는 분단신 이쪽은요 수명과 몸이 한계가 없어요. 무량하게 장엄하고 무량하게 이 영원하고 무량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색을. 그러니까 이 변역신과 분단신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도 맞는데 자, 이 유루의 정토는 사실은 예토라고 더러운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더러운 땅마저도 사실은 유심정토 안에 넣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란 면에서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란 면에서는 여기가 또 본래 정토입니다. 다 자성정토의 작용이니까. 여기는요 무루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유루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변역신을 잃었다고 해도 사실은 무지와 아집의 때가 다 벗어진 건 아니에요. 아라한들이 이룬 변역신이라고 해도 이 대승불교시라고 말하면 번뇌장, 소지장이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에요. 그게 무지와 아집입니다. 번뇌장은 아집, 소지장은 무지인데 지적인 장애와 심리적 장애가 다 벗어진 건 아니니까 탐진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무루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아직 숨겨진 때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무루지만 유루의 맛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바세계는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예토 똥예자 써서 예토라고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변토에 사시는 거예요. 변토 더러울 예자 더러운 땅에 사시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이것도 무루입니다. 오온이 본래 공한데 오디 때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본래 무루다. 두 가지 면을 다 아셔야 돼요. 유루 안에 무루 있고 유루 안에 무루 있고 무루 안에 유루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일심정토 자성 미타. 자 원불교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불교가 연불 중에 나무아미타불은 받아들입니다. 원불교는 원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종단이죠. 불교랑. 근데 원래 출발할 때는요. 불법 연구회라고 해서 그 일대 종사이신 서태산 대종사는 원불교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셨어요? 이대 종사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대 종사는 뭐로 활동했냐? 불법 연구회. 불법 연구회는요. 불교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단체예요. 불교 혁신론을 쓰면서 복잡한 연불, 이 화두선에만 집착하는 거, 뭐 출가해서만 도를 닦는다는 거, 대승이 안 맞다. 진짜 대승을 하려면 의식주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자. 영육상전, 영과 육을 함께 기르자. 그래서 의식주, 삶에서는 육에서는 의식주, 마음에서는 영은요, 계정의 사막. 요 의식주와 계정회로 스스로 주인이 되자. 이걸 주장한 거예요. 진짜 대승불교 하자고 주장한 파가 그 저기 일제강점기 때 나온 게 불법 연구예요. 그런데 불교랑 이제 안 맞으니까 따로 아예 독립한 게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대종사가 추구했던 거는 불교 유신론을 한영호 선생이 썼듯이 불교 혁신론을 써서 불교 개혁하자고 한 거예요. 대승불교를 개혁하자. 지금 산중불교가 됐는데 이거는
원래 그 취지에 안 맞다. 대승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그분이 연불과 이제 화두도 정리하고 연불도 정리해가지고 간략화 시킬 때,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만 하나 하자 하면서, 자, 연불을 기존에 잡다한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하나로 통일하는데 이 주장을 하세요. 연불법. 대저 연불이란 천만 가지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경계, 역경계. 에고가 만족하면 순경계입니다. 에고가 불만을 품으면 역경계입니다. 두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 인생이 롤러코스터죠. 순역 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중생들은 어때요? 역을 만나면 죽겠다고 좌절하고, 순을 만나면 또 오버합니다. 하늘이 나만 이뻐한다고 또 오버해요. 그래서 조금만 좌절되면 바로 또 하늘이 날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그 순역경계를 타되 마음이 안정되면 도인이에요.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나무아미타불이란 다른 말로 나무아미타불이 뭡니까? 무량수불이 한문으로 각이거든요.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무량수불을 무량수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푸신 거예요. 아미타불은 무량수각 아니냐? 과거에는 부처님의 의지, 부처님의 실력, 위신력에 의지해서, 그 위대한 신통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 서방에 있는 극락가기를 원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웠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외자. 자신미타, 자성미타를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 자성정토를 자성극락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자성정토, 자성극락을 자성정토, 자성미타를 자신미타, 자성극락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우리 현상계 안에 있다는, 저 서방에 있다는 무루의 정토 가자는 게 아니라, 소태산 선생님께서는 바로 그냥 내 본성 찾아버리자. 자, 본성의 이름이 뭐냐? 무량수각이다. 이게 자성미타 사상이에요, 지금. 내 불성이 그대로 아미타다는 사상이에요. 즉, 아미타라는 한 인격체인 보신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신불의 법신인,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과 둘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성미타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신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화신은, 역사적인 화신은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죠. 예수님의 보신은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화를 가지신 몸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법신은요, 진리 그 자체겠죠. 그 예수님의 진리랑 내 진리가 둘이겠냐 이거죠. 한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그대로 내 진리다 하듯이 아미타불의 그 법신이 그대로 내 법신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무량수각이 그대로 내 자성이다. 왜? 참나 자리는 수명이 한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나는 원래 영생 아닙니까? 시공이 없는 자리니까. 거기 그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각이고, 수명이 영원하니까 무량수요. 거기다 플러스, 거기 고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뇌가 없으니까 거기가 극락이죠. 자, 보세요. 참나 자리의 다른 의미 뭡니까? 상, 락, 아, 정. 보세요. 상, 영원하니까 무량수요. 락이니까 극락이요. 나니까 알아차리는 의식인 각이요. 거긴 청정한 세계니까 지금 정토다. 상락아정이 정토사상인 거예요, 그대로. 자성정토사상. 시공 안에 정토가 아니에요. 시공 밖에 정토니까 상락아정이 그대로 정토다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니 무량수요. 그 가운데 소소영령, 밝게 그리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으니 각이요. 그러니 자신미타 아니냐 이거고요.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어떤 죄도 복도 단박에 텅 비어 있고 고뇌가 없으니 거긴 여여하여 극락 아니냐. 늘 한결같이 거긴 어떤 죄복이 침범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일이 없고 복을 받아서 뭐 이렇게 더 나은 세계 갈 일도 없이 거기는 늘 어때요? 늘 똑같이 늘 고가 없는 세계죠. 극락이다. 죄복이 없다는 건 현상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상계는 죄 아니면 복이에요. 현상계는 무조건 움직이면 은혜를 내가 남한테 주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남의 은혜를 배신하면 벌을 받는 거고, 그렇죠? 패 끼치면 벌 받고 은혜 베풀면 복 받고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세계니까 죄복이 단박에 없어진 세계다는 건 여기 참나 세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계의 정토를 지금 자성미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은 먼저 이 이치를 좀 알고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정토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오고감, 거래라는 건 오고감이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오고감이 없는 그 한 생각,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천만 가지 정신을 오직 미타일념에다가, 아미타일념에다가 그치면 순경계, 역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무의 안락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순경계, 역경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무의가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무의의 세계, 굳이 비교하자면 무의의 세계. 여기는 작용은 있는데 탐진치가 없으니까 무루의 세계. 이 세계는 유루의 세계, 탐진치가 있으니까. 유루, 무루, 무의 할 때 무의 안락지경 하면 절대계로 가자는 거예요. 절대계로. 이게 참다운 염불공부니라. 어떠세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저희 도인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성미타, 서방 정토가 아니라 자성 정토를 바로 찾자. 서방 정토만 해도 동서남북 이미 있으니까 현상계 아니잖아요. 서방 정토 그럼 이미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방 정토는 현상계 안에 있는 무루의 정토지만 이거는 무의의 세계의 정토로 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내가 하자는 거는 현상계 안에서 저기 보신불인, 자, 요거 구분하세요. 화신불은요, 우리가 화신불은 화신이라는 건 육체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보신불은요, 지금 현재 육체는 없는데 영적인 몸, 공부에서 얻은 영적인 원만한 그 영적인 캐릭터를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아이템으로 치장하신 이분이 지금 누굽니까?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로 대표되죠. 화신불은 석가모니불로 대표되죠. 그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요?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니까 지금 비로자나불이 자성정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미타불, 보신불인 아미타불 도움받아서 보신불이 사는 세계는 어디예요? 보토요. 청정한 현상계의 영토를 보토라고 합니다. 원래 과보보자니까 악업을 지으면 악업도 보토죠. 큰 의미로는. 그런데 불경에서 보토 그럴 때는 청정한 무루의 그 공부를 해서 받은 땅을 말해요. 그럼 이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더럽게 사는 땅은 예토죠. 예토. 더러운 땅 예토. 예토에 오신 분이 석가모니불이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떠셨겠어요? 예수님도 보신불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네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는 법신이고 법신이 보신으로 계시다가 화신으로 내려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 진리가, 다르마가 육신이 되신 게 화신들이에요. 아시겠죠? 넓게 보면 기독교랑 제가 자꾸 맞춰드립니다. 왜? 원래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크게. 인간이 머리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동서양 경전을 다 보고 지금 제 마음대로 강의하고 다니는 거는 거기서 거기. 제가 처음 본 경전도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거기서 거기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경전을 가져오셔도 제가 언어만 알면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아니, 저 세계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 세계는 여러분이 막 독창적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면 그건 판타지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 말고 진짜 세계가요. 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계를 아는 분들이 해놓는 말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오히려 재밌고 더 신비해지면 그건 판타지인 거예요. 극락정토 사상은 판타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타지는 덜어내고 진짜 배기들은 거기서 취해야 할 진짜 배기들을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런 강의 하는 거예요. 첫째, 제가 이렇게 판타지를 걷어내시려면 첫째, 무조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자성 미타를 못 찾고 서방 정토 가시겠다. 말이 안 됩니다. 아미타불과 여러분이 한 법신, 한 불성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으면서 확실히 체득해야만, 증득해야만 아미타불과 여러분 하나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정토의 간에만에 고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영혼은 이미 정토랑 접속이 됐기 때문에. 정토가 뭔데요? 불법이 구현된 땅이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불성 자체가 이미 정토고, 불성의 뜻이 뭔데요? 육바라밀이요. 보리심의 작용이 뭔데요?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을 구현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유심정토라고 이미 정토가 돼버려요.
이게 유마경에서 강조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탐진치의 오원으로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그럼 정토는 아니잖아요. 현상계적으로는 예토죠. 정토가 아니죠. 탐진치가 득실되니까. 하지만 오온이 본래 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 또한 정토예요. 그러니까 유심정토를 깨달은 분 눈에는 현상계도 다 정토예요. 다 참나의 작용인데요. 아니 이거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게 참나의 작용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펜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제가 펜을 들었는데 왜 여러분 마음에도 펜이 다 일제히 비치죠? 여러분 참나가 알아차려 주셔서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거 하나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본래 정토라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정토 사상이라는 게 지금 과거의 정토 사상은요, 무지한 범부 중생들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갈까 하고 방편으로 내놓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편만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병원 갔다가 내 앞 사람이 감기인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했더니 이 약을 처방해 의사가 옆에 듣고 있어요. 자기가 자가진단합니다. 나도 아프니까 저거 먹으면 되겠군 하고 의사한테 됐습니다. 돈도 아낄 겸 가서 고약만 요즘은 그 약 못 사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약 사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군대 가 보면요, 뭐 다 똑같은 약을 주니까 누구 하나가 야 나 어디 다리 아파서 온 사람 거 약 다 나눠 먹어요. 감기도 그거 먹고 이것도 이거. 그냥 가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방편약이 약해가지고 다 똑같은 약이 나와요. 요령이 생기죠, 군인들이. 누가 가도 그 약이 오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그러면 누가 한 명만 의무실 가면 약 나눠 먹죠. 아, 나 감기인데 약 좀 주라. 이게 방편이 떨어져도 문제고. 방편이 뛰어나면 또 문제가, 뛰어나면 그 사람만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처지를 다 감안해서 내준 거기 때문에. 형편이 다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죠. 똑같아요. 지금 이 아미타경은 제가 볼 때 무량수경은요,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정말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을 염불이라도 시켜보려고 나온 경이다 보니 살아서 지금 여기서 정토를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힘이 없는 줄 알고 죽은 뒤에 아미타 위신력으로 죽은 뒤에 정토라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있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렇게 쓰면 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여기를 정토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자질이 왜 없으신데요? 이 경이 나올 때 상황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처지는요, 누구나 깨닫고 다 여기서 불국토 구현하고 정토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분들이 불국토 만들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다 나 하나 정토 갈 생각만 하세요. 제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들어볼 때는요, 불교방에서 사찰 광고할 때밖에 못 들었어요. 이 땅에 불국토를 구현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주신다는 우리 절로 오세요. 그 큰 소리 할 때는 뭔가 이득 보려고 할 때는 하지 진짜로 보살심으로 그 말을 하면 발보리심 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할 때 발보리심.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 안에서 불성이 꿈틀하거든요. 그때. 왜 발보리심이라고 앉아서 보리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저 소원을 날마다 하시면 날마다 보리심이 발동합니다. 근데 결성을 해버리면 보리심이 상주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상주해요. 원래 상주하지만 뭐 내가 모르는데 상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보는 자리에서 상주를 해요. 불성이. 그게 지금 그럼 여러분 내가 보는 자리에서 불성을 늘 상주한다는 얘기는 불성을 늘 본다는 얘기인데 견부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토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부처를 늘 보라고 정토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부처님도 안 계시고 공부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럼 정토 가면 아미타불 늘 볼 수 있어. 그럼 정토 갈래? 네 하고 공부한 게 무량수경과 같은 정토 신앙인데 지금 여기서 날마다 부처 보고 있는 양반은 뭐가 돼요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미타불의 본체를 날마다 보고 있는 나는 뭐냐고요? 그럼 뭐로 규정해야 돼요? 똑같아요. 정토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견성만 하면 바로 정토예요. 제가 왜 독이 됐다고 하냐면요. 정토신앙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는지 아세요? 화두선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 너는 견성 못해. 견성해봤자 뭔 의미냐 정토도 못 가는데.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꽝이야.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하수한테 쓴 약이 이제 고수한테까지 독이 돼서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화두선도 안 될 것 같은 분한테 염불하라고 권한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나온 책들이에요, 정토종은.
아니 화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불성 자성미타 봐버리는데 바로 정토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사일여를 노래하는데 지금 뭔 정토가 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이 짓을 하고 있냐? 그 무량수경 같은데 정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좋아요. 그런 정토가 살아서 여러분이 견성하면 바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판타지한 꼭 세계를 상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불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를 만나면 육바라밀이 발동하니까 이 중에 제일 먼저 발동하는 건 선정이지만 선정의 희열이 여러분을 이완시켜 주지만 반야가 발동해서 여러분 반야가 여러분을 법공의 지혜로 인도합니다. 1차적으로 법공의 지혜. 대승이니까 법공 얘기만 할게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미 여기가 정토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견성하면 사바세계가 그대로 참나 작용이 돼 버려요. 확철대오를 얻은 견성자 눈에는 이 사바세계가 정토인 거예요, 이미. 유루의 정토, 무루의 정토 다 정토인 거예요. 자기는 자성 정토의 안주에 살고 있고. 이런 분을 너네 아미타불 안 빌었으니까 아미타불 염불 안 했으니까 너희 너네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정토정은 난 지금 견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미타불이 도와서 난 정토 간다 그랬다. 이게 뭐냐면 교회로 치면 성령 받은 사람을요. 그 저기 십일조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믿는 분이 성령 받은 분을 비하하는 게 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데 너는 성령 받고 요즘 교회 잘안 나오더라. 성령 받으면 다냐? 그렇게 해서 못 간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한테 열심히 로비를 해야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예수님 눈도장을 늘 찍어야 가는 거지. 그렇게 혼자 성령 만나고 있으면 못 간다. 이 말이 답안 맞는 소리라는 걸좀 아시면 좋겠어요. 성령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일요일날 거기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 이런 얘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제 강의 듣고 너무 복음의 소식 같다. 그것도 장단이 있죠. 독이 되면 안 되죠. 아니, 성령을 만나고 계셔야지. 성령도 안 만나고 테레비 보고 계시면서 일요일날 오 유롱식 갈 필요 없대. 이런 거는 이제 좀 유루의 마음이죠. 이제 이런 거 분간하시겠죠? 태고 보우스님 얘기 들어볼게요. 태고 보우스님 얘기 듣고 지금 자성미타에 대해 좀감 잡으시라고 글두개 뽑아온 거예요. 보세요. 저희 제책 중에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선해지의 책에 있는 글입니다. 태고 거기 제가 설명도 붙여놨으니까 자세한 거 참고하시고요. 태고 보우스님 고려 말에 유명한 고승이시죠. 만약 상공께서 이 편지를 질문한 사람이 이제 벼슬하는 사람인가 봐요. 상공께서 진실로 염불을 하고자 한다면 이분은 그 조사선 하신 분이죠. 선불교의 대가인데 염불을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만 곧장 자신의 본성인 아미타불을 염하되 일단 자성미타예요. 여기 자성미타라는 한문으로 자성미타입니다. 자성미타를 염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성미타를 염하되 24시간 내내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네 가지 몸가짐 안에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과 마음속과 눈앞에 걸어두라. 마음과 눈과 아미타불의 이름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자, 첫째 먼저 이미 제시해 주십니다. 답을. 자성미타를 염하는 게 진짜 염불이다. 염불이라는 건요. 참나 각성의 다른 말입니다. 참나가 부처고 염이 각성이에요, 지금. 참나와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나랑 접속하면 염불입니다. 동시에 정토 접속이고 참나 접속입니다. 접속입니다. 그걸 위해 나무 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하고 할때 마음을 몰입해서 하라는 얘기고 눈앞에 나무 아미타불을 선명히 보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다 보면 마음에 끊어지지 않고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면 일념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 아미타불을 염하는, 아미타불을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닦아가다 보면, 오래도록 닦아가다 보면, 마침내 공이 이루어지게 되니,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끊어지고 아미타불의 참된 몸이 드러날 것이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여러분 학당 오시면 몰라 하면 바로 그 자리라는 거 아시겠죠? 몰라 하면 참납니다. 몰라 하면 참나고요. 태고 보호수님도 다 알아요. 아미타불 하면 이미 자성미타예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뭐가 드러나요? 알아차리는 내가 드러나요. 나무아미타불 몰입해서 하면 알아차리는 내가 드러나요. 그 자리가 이미 참나인데 오래도록 하라는 건요. 방법이 어려운가 그게 아니고 이미 참나가 드러나는데 그걸 자각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면서도 자기인 줄 몰라요. 나무아미타불하고 그 나무아미타불에 몰입해 있는 내가 이미 참나인데 모르니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느낌이 확실히 올 때가 옵니다. 나 100%, 그 우유 광고 생각하세요. 나 100%일 때가 와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오로지 나인 상태가 딱 우뚝 선다는 게 또렷해집니다. 이게 열반 묘심이고 공적영지고 자성미타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거기가 자성정토입니다. 우리 첫 그 아미타정토 이 강의할 때 처음에 다뤘나요? 첫 시간에 다뤘나요? 육조단경 기억하세요? 한 생각 돌이키면 여기가 바로 정토다. 바로 정토고 불성이 자각되면 내 육근이 청정해지니 여기가 정토 아니고 뭐냐 이런 주장하시는 거 들었죠? 선불교 정신입니다. 서방을 왜 가느냐? 현상계 안에서는 서방 정토를 찾아야겠지만 현상계를 초월해버리면 바로 자성 정토다. 이 주장이 선불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치고 나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니 정토가 어디냐? 나 있는 곳이 정토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내가 지금 육근 펼치고 있는 곳이 정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자성불이 자성미타가 지금 내 몸이 자성미타의 몸이 돼버리고 내가 사는 세계가 미타 정토가 되고 내 몸이 자성미타의 보신 화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 정도로 연합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천국에 사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선불교 정신이에요. 이것도 좀 아시라고요. 그 원불교에 나온 것도 결국은 선사상이 지금 녹아서 대승사상과 대승사상의 원래 선불교가 대승사상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사상과 대승사상이 함께 녹아져서 이 원불교는 또 대승불교를 추구하는 종단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된 거고 태고보호스님은 고려 말에 이 조사선을 선불교를 이 땅에 알릴 때 연불까지도 선불교의 정신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좀 하다만 아미타불의 서원 좀 들어가 볼게요. 12원 지난번에 했죠. 나의 빛이 무량광불이잖아요. 아미타파 그러면 무량광입니다. 아미타유스 그러면 무량한 수명이 돼요. 빛과 생명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 빛이 무량해가지고 온 우주를 비춰서 다 정화시키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말씀 했는데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려고 그 글을 다시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각주 좀 보실래요? 대아미타경에서 가져왔습니다. 대아미타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빛은요. 광명하고 아름답고 상쾌하여 매우 뛰어나서 다함이 없으니 해와 달보다 그 광명이 천만억 배는 뛰어나고 모든 부처님 광명 중에 왕이 되신다. 제가 아미타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하고 지금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락정토는요. 온 우주의 불국토를 제가 볼 때는 포괄한 개념입니다. 왜냐? 무량수경만 봐도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시방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보살들을 정정치, 불태전의 정정치만 얻으면 다 극락정토에 보낸다고 왕생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불국토에서 정정치라고 하면 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이 참나를 본 사람들이에요. 참나에 안주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태전이냐? 간단합니다. 자, 불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불태지라고 하고 불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태지는 일주보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는 자 참나에 안주했다고 일주예요. 참나 안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안주했다는 건 예쓰지 않아도예요. 예쓰지 않아도 안락하게 머무른다. 여러분이 예쓰지 않아도 불성 안에 머무를 때 일주보살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정적으로는, 지혜적으로는 아공, 복공을 꿰뚫어 봐야 돼요. 지혜 측면에서는 정의 쌍수예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 참나 자리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정의 쌍운의 자리인데,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24시간 여러분 참나의 선정적 측면에서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지혜 측면에서는 항상 여러분은 아공, 복공을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공을 얻은 도인은 길 가다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역경계를 당해도 어떻게 보여요? 일단 이 역경계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마음이 좀 더 초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긍정적인 카르마로, 긍정적인 업으로 바꿀 수 있는 더 안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늘 초연한 건 아니에요. 선정의 힘도 약하고 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은은하게라도 선정이 흐르기 때문에 은은하게라도 여러분 복공의 지혜가 늘 돌아갑니다. 24시간 알약 그 있죠? 바이러스 잡는 백신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돌아가니까 그래도 좀 약하죠. 24시간은 정밀 검사하는 게 낫죠. 근데 은근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끌려가지 않고 이건 또 뭔 참나의 작용이야 이런 느낌으로 봐요. 안 그러면 우리 바로 그냥 동일시 돼가지고 곧장 탐진치 끌려가 버린데 여유가 있습니다. 탐진치 얼마든지 끌려가요. 괜찮아요. 이분은 끌려가는 때 가더라도 알고 있어요. 법공의 지혜가 있고 이 참나를 자각하고 있어요. 끌려가다가도 멈추려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깨어있고 내가 법공의 지혜로 무장해 있더라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가다가 뭔가 더 유혹적인 곳에 끌리게 돼 있겠죠.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가볼 거 아니에요. 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뭐 보고 있으면 가볼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일어나죠. 뭐야 하고. 근데 아무튼 법공의 시야는 끝내 놓지 못해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나무 아미타불 하면 자성정토가 확 갑자기 일어나면서 진정시켜버립니다. 이때 화학적으로도 뭐죠?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지금 확 흥분됐던 도파민 막 엔돌핀 나오는 거를 진정시킵니다. 흥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로 확 갑자기 김이 빠져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학당식으로 몰라. 근데 제가 요즘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강조하는 게 요즘 정토 강의할 때 몰라 강의하면 자성미타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시킵니다만 나무아미타불은 자성미타 플러스 보신불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까지 가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몰라가 좀 되시면 몰라를 통해 참나를 좀 만나신 분들은 참나가 확실히 알 테니까 나무아미타불이나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은 예수님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일석이조가 좋잖아요. 몰라불이 따로 계시면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부처님 이름 중에 무지불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내가 아는 분은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제일 유명한 부처 중에 왕이라는 분하고 접속되면 좋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최고 하나님의 대행자인 예수님과 하나로 접속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학당에 오셔서 몰라 좀 해서 성령이 뭔지 불성이 뭔지 좀 확실히 아신 뒤에는 나무아미타불로 접속하는 것도 권합니다. 어제 제가 며칠 전이죠. 영화 봤는데 샤잠 이번에 꼬맹이가 샤잠 하면은 이제 히어로로 변해요. 샤잠이 솔로몬의 뭐 지혜 여섯 개 합친 겁니다. 육바람일처럼 합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뭐죠? 제우스의 권위, 샤니까 아가 나와야죠. 아틀라스의 뭐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 여섯 개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 육바람일처럼 샤잠하면은 바로 접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영화가요. 우리 강의랑 너무 똑같은 게 그 접속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마법의 세계. 거기 접속이 되는데. 마법사들이 사는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되는데 거기 가면 인간의 일곱 가지 죄악, 칠제종 강의했었죠. 칠제종이 봉인돼 있어요. 칠제종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면 우리가 바로 정토에 접속이 되고 내가 정토의 몸이, 무루의 몸이 되는 게 일종의 히어로고요.
그다음 적수가 칠재종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칠재종을 제압해가지고 칠재종 뭡니까? 지난번에 그때 제가 해드렸죠. 제가 여기가 천국이고 정토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드렸었잖아요. 막 식욕, 성욕, 교만, 또 뭐죠? 질투, 나태, 분노, 또 뭐죠? 몇 개를 했죠? 제가 왜 했을까요? 인색. 바로 영화 보면 샤잠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마법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보면 어린이 히어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할 히어로 영화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렙의 이름을 외치면 나마미탑을 하면 여러분 바로 게임 접속이 바로 되면서 정토가 바로 펼쳐지고 바로 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돼요. 죽이잖아요. 부처들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정토정에서는 부처 중에 왕이라 그래요. 아미탑. 그러니까 부처 자 왕이기 때문에 아미탑을 하면 온 우주에 있는 시방 우주의 모든 부처님하고 접속이 가능하다고 봐요. 재밌죠. 샤잠하면 여섯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섯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무아미탑을 해버리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하나가 돼요. 부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더 보실래요? 그 무량수경에 있는 각주만 보세요. 각주. 무량수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광명은 최고로 으뜸으로 존귀하니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미칠 수 없다. 어떠세요? 무량수경에 이미 써 있죠? 이래서 우리가 그 당시 불교분들은요. 자 게임으로 하면 처음 길드 가입은 누구 길드로 가입한 거예요? 석가모니 길드로 가입했는데 석가모니 길드에 가입했더니 우리 상위 길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 길드로 가입하라고 석가모니가 추천하는 게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 길드에 가입하라. 나만 글이 보내는 게 아니고 온 우주의 부처님이 공부 좀 되는 이들은 다 아미타 길드로 보내고 있다 지금. 나 쉽게 말하면 다 이 상위 길드인 거예요. 하위 길드보다 조직 중에 더 상위 조직인 거예요. 보실래요? 무량수경에 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어우 발음 안 되죠? 무량수 제가 왜 굳이 아미타불로 할 걸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무량수불의 위신력은 다함이 없으니. 시방세계의 무량하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사의라는 건 셀 수도 없는 부처님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부처님들이 무량수불에 대하여 찬탄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부처님이 숭배하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불국토에 무량하고 셀 수 없는 모든 보살 대중이 말 너무 어려운데 동쪽에 있는 셀 수 없는 보살 대중이 어때요? 셀 수 없는 불국토에 사는 또 셀 수 없는 보살 대중이 모두 다 무량수불의 처소를 방문하여 공경하고 공양한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에 사는 공부하는 보살들이 다 무량수불 계신 곳에 가서 공경하고 공양한다. 진리를 듣겠죠. 그리하여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은 경전의 진리를 듣고 무량수불한테 진리를 듣고 수용하여 널리 전하여 진리로 교화한다. 그러니까 뭐 보살의 제일 센터 아닙니까? 보살 중에 최고 우주 최고 이 어른인 거예요. 최고 왕이라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불보살들은 다 무량수불한테 가서 공부 점검 받고 티벳 불교로 치면 달라이라마 같은 존재죠. 모든 리포체들 그 환생했는 거 자격증 증서 다 달라이라마한테 받아야 됩니다. 환생증 받아야 돼요. 거기 달라이라마가 다 도장 찍어서 해줍니다. 환생으로 인정 다 이렇게 그럼 보살로 인정 다 누가 해줘요? 지금 사실은 지금 무량수불이 다 해주는 다 거기 가서 배워 와야 된대요. 이게 동방만 그런 게 아니라 남방, 서방, 북방,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위, 아래 결국 시방. 이걸 십방을 시방이라고 읽죠. 사방, 팔방하고 위아래 두 개 더 있으니까 열방이잖아요. 열방위에서 다 아미타불한테 이렇게 가서 공부를 배워서 도를 편다.
무량수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이분이 제가 최종 마스터라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어요? 게임으로 치면 영적 게임의 최고 마스터고 관리자인 비로자나불과 이미 하나로 완전히 연합해 있는 분이라 성부 안 기독교식으로는 관리자가 성부 아버지시죠.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성자 아드님인 그리스도가 최종 마스터로 지상 천국을 운영하시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의 법신불의 가장 온전한 그 보신불이신 아미타불, 보신불 중에 최고 광명이신 아미타불이 사실은 비로자나불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도 좀 배우시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무량수경에서 이미 해놨잖아요. 해놔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성경 보고 보면 더 와닿는다니까요. 아, 이 지금 무량수불이 지금 비로자나불의 대행자구나. 이 게임의 최고 마스터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마스터냐면 이 세계에 관여할 수 있어요. 극락정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미타불이. 그 얘기는 이분이 이판 전체를 관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한을 가지고 이 세계의 게임 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기독교에서 이 게임, 성령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게임으로 치면 중앙 서버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짓을 다 기억해 놨다가 인과를 갚아줘요, 중앙 서버가. 여러분 몰래 아이템 훔치고 다니시면 다 기록돼 있다가 여러분 바로 합당한 처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이 천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무량수불도 이 성령에 해당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노사나불이요. 비로자나불에서 비강조 비만 빼면 노사나불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우주의 근원일 때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인가의 세계 안에 들어온 법신불은 보신불 중에 자수용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자수용 보신은 여러분이 볼수 없습니다. 깨달은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타수용 보신불이 아미타불이에요. 남도 보여요, 이분은. 타수용 보신불부터 우린 에고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신에도 자수용이 있고 타수용이 있어요. 근데 자수용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법신 비로자나불을 수용하고 있는 게 자수용이고요. 타수용은, 그러니까 자기만 수용하고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여러분만 느낄 수 있는 게 자수용 보신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느끼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 이런 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일단 자기만 느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한테 드러난 모습을 자수용 보신이라 그래요. 타수용 보신은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표현함으로써 남들도 여러분을 보고 알수 있는 게 타수용 보신. 남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가서 아미타불을 뵙죠. 그 아미타불은 지금 여러분한테 수용되고 있죠. 타수용 보신이에요. 자수용 보신은요, 아미타불만 느끼는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딱 성령입니다.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의 영인데 성부를 우리가 느끼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부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영혼에 임하면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사나불은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만 수용됩니다. 딱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돼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더 수용되고 영성이 낮으면 심지어 지금 비로자나불을 수용 안 하고 살아가는 분이 훨씬 많죠. 모르고 사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럼 수용이 안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까지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5분 쉬고 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좀 느끼셨죠? 예. 5분 후에 이 아미타불이 세운 서원을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